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요즘 한파특보와 길가의 눈 때문에 출근길이 꽁꽁 언 빙판길인데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35.82%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퀀텀이 34.30%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아, 은빛씨, 비트코인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냥 무조건 다 좋아요. 네. 아, 네. 저도 무조건 좋습니다. 아,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가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불의 수단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미 지불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사용처를 또 저희 방송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기대해 볼만 하고요. 하지만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지불수단이 아니라 보유자산으로서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 미국의 애플 주식을 사드는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할 거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요. 애플 주식을 팔아서 커피를 사먹는 투자자는 없겠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런 애플 주식과 같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으면 가치는 오른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도 하나 있다면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트코인이 사람들을 매료시킨 것은 누구나 돈만 있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산이자 또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자산을 훔치거나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빛 씨 페이팔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네,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페이팔 같은 회사들이 현재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 금융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온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전이지 이런 것들은 재창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식의 이런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 물어보면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이 부진한 가운데 그 수급이 다른 암호화폐들로 몰렸고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로 많이 몰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또 내년 1월에 바로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 투자 심리가 완화되면서 급등했다. 30% 이상 급등한 가운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지만 또 나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ING그룹의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바로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상황들 그리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관심 있는 일부 사람만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와 비교를 했는데요. 또 모건스탠리에서도 여기에다가 한마디 했는데 신용카드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초당 5천 건 이상 결제가 돼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한번 뭐 결제를 할 때 10분 이상 걸린다라는 측면, 그래서 화폐수단으로서 쓰기가 굉장히 편의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화폐로 쓰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또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뭐 개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 달러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 같은 부분들도 또 앞으로의 화폐 속도, 처리 속도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화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오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중화권 사설
시설 거래소 상장에 대한 기대심이 있어서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퀀텀 보겠습니다. 퀀텀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제 장중에 120% 상승하는 것도 지금 관측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 배 이상 상승한 이유가 바로 UBTC. UBTC를 무상으로 지급할 것이다. 100대 1로 지급합니다. 1대 1은 아니고. 그래서 100대 1로 지급할 것이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여러분들 루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머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의 촉각을 곤두 세우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하나와 흐린 소식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PW의 알렉스 드 브리에스 연구원은 비트코인 채굴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지구 오염은 불보듯 뻔하다며 비트코인 멸망 전에 지구가 먼저 사라질까 두려울 정도라고 경고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연간 32테라와트에 달합니다. 이는 아일랜드의 총 소비량 25테라와트보다 많은 수치죠. 2년 뒤에는 미국 전역에서 쓰는 사용량과 맞먹을 것이라고 예측도 했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따라 우후죽순 생겨나는 비트코인 채굴장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채굴 국가 1위이자 석탄 등 화석 연료 사용이 비중이 60%가 넘는 중국을 대기 오염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이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5분 유빗은 코인 지갑에서 전체 자산의 17%가 해킹당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는데요. 잔고 75%는 선출금할 수 있고 나머지는 최종 정리가 완료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G20 정상회의에서 비트코인 규제 방안을 다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상회의는 내년 4월에 아틀랜티나에서 열릴 예정이죠. 브루노 르베르 장관은 비트코인은 마약 거래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며 G20 정상들이 모여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고 하는데요. 독일 재무부도 이 같은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암호화폐 투기는 글로벌 재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G20에서 논의하기 좋은 기회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대형 서점을 가보면 암호화폐 관련 서적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 인기에 관련 도서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판매량도 전년 대비 25배나 뛰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격적인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네요. 투자자 여러분, 열공하셔서 꼭 모두 부자 되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